된 건가? 잠깐만. 됐다. 어딘가요 지금? 저희는 지금 서울역에. 눈 떠보니 서울역이더라. 드디어 저희가 속초를 가는 고속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왔는데, 솔직히 터미널에 처음 와봤죠? 네, 저는 동서울역 터미널도 처음 오고 터미널에서 타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는 지금 용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찍고 봐. I'm Bam. 뭐라도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너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일곱 명이서 항상 뭐 하고 뭘 하다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긴장돼. 배고픈데? 아니, 기차에서 아줌마 오잖아요. 어? 아직도 요즘도 오나? 나 KTX 형 오늘 처음 타봐. 아 진짜요? 어, 너 타봤어? 네. KTX 타봤어? 네. 그래? 어? 나 지금 말을 무슨 말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일정이 없는 밥을 벌써 계획 수정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배고픔 때문에. 형 이거 뭔가 그거죠? Real life of party. 이거 예예예예. 분명 다른 팀도 어색해하고 지금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분량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맞아. 내가 봤을 때 일단 분량이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친구가 아무리 봐도 병치 아니야. 이거는 이제 다 같이 먹는 거. 허기만 달래도 되고. 허기만 달래도. 편의점, 편의점. 괜찮아요. 진짜? 야, 오빠 죽자 먹어. 왜 아까 먹자? 자, 아무런 상관없어. 편의점 먹어도 돼요. 나도 편의점 상관없어. 아, 편의점 갑시다. 빨리 들어봐, 카메라로. 어, 들고 있어. 그래, 뭐라도 하는 사람 같아. 들고 있자, 그냥. 이렇게. 형, 뭐 먹을래요? 누가 싸나? 시킬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56만 원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아침 식사 동서울역. 동서울 터미널. 근데 이것도 어영부영 하면 만 얼마 넘는다. 우유 하나만 더 사 그냥 800원짜리. 야, 진짜 우리 진짜 야 멋있게 살자. KTX. 중요한 거는 우리 자리 어디냐. 시작부터 어딘지 모르죠. 아 근데 뭐 KTX나 버스나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좀 다리가 긴 사람들은, 우리 같이 어? 우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긴 사람들은 뭘 타도 힘들더라고. 자, 저희가 탈 호저 갑시다. 자, 배불러. 이제 아침 식사도 든든히 했겠다. 이제 티켓을 발권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못 가는 건가? 아 형! 이거를 바코드를 어디다 보여주면 되는 건가? 사람한테? 사람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아 이게 그거야? 뭐 리석이 그냥 그 QR코드 할 때 보여주면 찍으려고. 아하하하하. 깨달음. 뒤에 지금 깨달음. 난생 처음으로 KTX 처음 타는데 와 되게 신기하다. 와 신기해. 조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다리가 닿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리 긴 사람들도 좀 힘들다니까. 그치? 형 지금 너무 불편해. 이거 무릎이 알죠? 무릎이 다 이렇게 불사의 정수리. 형이 식대 열심히 잡았다고. 식대 3만원으로 잡았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요즘 하나 찌개 많은데. 네. 네. 네, 대충 한 4만원까지 잡았어. 갑자기 많이 늘었네. 근데 4만원어치 먹자. 어. 나 헬스 볼까? 집에서 해. 홈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잖아. 가서 하래요. 왜? 홈트레이닝은 안 돼? 그거는 안 되죠. 근데 그러기에는 돈이 부족해 보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청소를 해서라도 하고 있겠죠. 큰일 났어요. 여유부리다 차 놓칠 것 같아요. 진짜 늦었어. 야! 야! 잠시만. 아 아직 못 타. 아 잠시만. 못 탔어요 아직. 아직 못 티켓. 혼났어. 와 진짜 저희 진짜 다른 데 가가지고 10분 찬 줄 알고. 타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딴 데 가가지고 여기다 찍는. 아 그래도 분량 뽑았다. 그 와중에 달려서 캠 켰어. 이건 찍어야 돼 이러면서. 진짜 시커멓다. 진짜 저희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매니저 형이 커피 사주셔가지고 네. 먹고 따뜻해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뭘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형 본인이 안 얘기해요. 대체 20분 됐다 해서 힙합인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프리하신데? 알고 보니까 아예 타는 데가 다른 거야. 저희는... 반대서 기다렸지? 맞아. 기사님도 약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의 숙소 쪽에 도착을 했는데 입실이 3시부터라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치,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인데? 심지어 인도도 없는 느낌인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제 도착 지금 내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숙소를 가야 되는데 숙소 이름은 뭐였더라? 여수다. 뭐야, 누가 이렇게 입으라고 했죠? 뭐야? 여수는 무슨 말을 써야 되나? 여수는 뭐 그냥 막 그냥 인도네시아. 우와. 야 펑키. 따라라라라. 야 나오나? 이게 담길까? 우와 야 이거 짱이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방 하나 더. 방이 이런 방도 있었어? 2박을 지낼 방입니다. 짠. 자 이거는 치침 뭐야? 치침! 치침 한번. 치침! 지금 드디어 405호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빠빠빠빠빠 사포와 너는 갖고 무슨... 이야! 누나야! 이게 바로 여수다. 오 좋은데? 테라스! 테라스 있어 테라스! 테라스야! 에 수빈아 일로 와봐! 수빈아! 이 보심 자 앞에 앞에 자 앞에 앞에 바다가 이렇게 저희가 방금 택시기사 아저씨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저씨님이 체키다우 하시더니 저희한테 힙합 뮤지션인 줄 알았네요. 첫 번째 손님들 제일 가까워 이러면서 기본 요금 2,600원 오마이갓 나 실망했어 이러면서 아저씨 막 랩을 뱉으시는데 안전하게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택시기사 만나지 않을까요? 체키다우 야만의 찾아뵙게 되었는데 지금 막 쉬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저희가 신발 신고 엘리베이터 잡는 이유가 첫 번째 미션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미션이 3시 30분까지 해당 지역에 맛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음료 하나에 빨대 같이 꼽아서 마시기 인증샷. 승우 형도 도착을 했거든요. 아직 그 팀에 체크인을 안 했어요. 체크인 안 했어? 달려 정춘이잖아. 정춘이야 달려. 주문을 시켰어요 여러분. 야 빨리 야 커피 받아 나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요? 어? 나 커피 싫어도 먹어. 누가 편의점 가서 밥 먹자 해가지고